손오벨에서는 신경화 샤론로즈 마스터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전문가에서 애터미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신경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왼쪽 그림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양은 냄비입니다. 양은 냄비의 장점은 빨리 끓는다. 그러나 금방 식는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우리 메드콕 냄비입니다. 예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예열한 후 달궈진 후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명품이다. 저는 애터미가 처음에 양은 냄비처럼 펄펄 끓는 열정페인은 아니었습니다. 메디콕처럼 천천히 알아보고 지금은 속도를 내며 명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의 전직은 보일러 상담센터에서 15년간 파트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이 싫었고요. 비 오는 날이 싫었고 눈 오는 날이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날씨를 예측해서 콜 모니터링을 하고 인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다른 데 가도 별반 다를 게 없으니 이 회사에서 짱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월급쟁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부자는커녕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조카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파란색 앰플을 저에게 주면서 고모 애터미 제품 좋은데 한번 써보세요 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희 조카는 나이가 26살 발레리나였거든요. 아니 춤을 안 추고 웬 애터미? 더군다나 그 무서운 다단계? 저는 제품 파는 일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조카를 도와줄 겸 보이차 뭐 차전자피를 전달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제품이 너무 좋다. 이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 살이 빠지는 것 같아. 화장실에 잘 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제품에 발이 달렸다는 거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부가 굉장히 칙칙하고 푸석푸석한 악건성 피부였습니다. 설탕땡 등 유명한 화장품을 사용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화장품으로는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 돈 있는 사람이 그래서 피부과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달한 친구가 앱솔루트를 쓰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다고요. 그래? 그럼 나도 앱솔루트를 한번 사용해볼까? 라고 해서 발라봤더니 너무너무 촉촉하고 당김이 없고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제품 너무 좋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제가 평생 주부 습진으로 고생했었거든요. 손톱이 울퉁불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매끄러워졌고 재채기 하면 신경화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소비만 했는데도 후원 수당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애터미 해야 될까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저희 조카는 저한테 회장님 영상 짧게는 40분, 1시간짜리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닫아버렸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만나면 30대 30이 어쩌고 70대 70이 어쩌고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는 사업은 안 할 거야. 난 소비만 할게.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스폰서가 뭐라고 했냐면요. 고모는 맞아요. 소비자예요. 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는 경기도에 살고 저는 대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세미나가 있다고 저희 대전에 내려올 때마다 매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오늘 야근해. 바빠. 나 오늘 늦게 끝나. 라고 항상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조카는 저희 집, 고모는 거절했지만 저희 집 문고리에 손편지와 제품을 걸어놓고 갔습니다.
고모는 거절했지만 나의 수고가 쌓이고 쌓이면 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거죠. 여러분, 거절한 고객을 계속 리크루팅하면 그 거절한 고객이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애터미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애터미를 알아봤던 사람이었거든요. 8주 동안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퀴즈를 풀고 상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참여해볼까?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진에 나오듯이 자료를 다 손으로 만들어서 택배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 싫은 동영상도 그 퀴즈를 풀려면 꼬박 봐야 되더라고요. 저희 스폰서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육 내용 중에 새로움식품 사장님이 나와서 한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공장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복구로 의해서 애터미가 도와주었고 1년 동안 그 공장이, 그 회사가 복귀될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회사의 제품, 한 가지 품목은 한 회사만 선정해서 운영한다?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이런 회사가 있다고? 저는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모를 때는 회장님의 인상이 약간 교주 같고, 약간 사기꾼 같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마치면서 회장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아, 애터미 회사 괜찮네. 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비자인데도 하이의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스폰서가 숙제를 줬습니다. 고모, 한번 세일즈마스터에 도전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직급인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15일 동안 누구한테 이익을 줄까? 라는 생각으로 오롯이 경영을 했더니 제가 세일즈마스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직급을 달성하면서부터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꿈도 꾸고 미래도 설계했지만 결혼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라는 구체적인 꿈은 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의 노후도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제가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나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우리 남편도 평생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60대 이후에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고 저에게 계속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노동소득으로는 답이 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이프라인의 우아를 보면서 현재의 그 물을 퍼나르는 현재의 그 노동소득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나중에는 물을 퍼나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당장에 이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과 가치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면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애텀이라는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이 노동소득을 끝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애터미를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 애용입니다. 저는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근데 저는 2년 동안 저한테 완벽하게 팔았기 때문에 이미 오토 소비자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통과죠? 두 번째는 소비자 전달입니다. 제품에 발이 달렸듯이 한번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스스로 재구매를 한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제품력과 절대 가격 때문에 오토 소비자가 늘어난다. 그럼 두 번째도 통과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시스템 참여였는데요.
시스템 참여를 100% 하면 성공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부업으로 진행하면서 매번 시스템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스폰서가 저희 회사에 오고 제가 유튜브로 몰래 세미나를 보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나와 나의 파트너의 성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5년 짱으로 지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선언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2022년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자분의 큰 백조 배지를 보면서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라는 말처럼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스폰서는 매일 계보도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아, 나는 사업자도 없는데 무슨 계보도를 그리지? 라고 하면 사업자가 없으면 물음표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꼭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그 물음표가 나중에는 사업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스폰서의 그 복제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0.1%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 10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 밖으로 외치고 선언하고 행동한다면 분명히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재미있게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슬림바디 챌린지를 통해서 초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저희 파트너가 슬림바디 챌린지에 참여하였고 2개월 동안 20kg 정도 감량을 한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해 디톡스 다이어트방을 운영하면서 40kg까지 감량을 해서 이분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지금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거 하죠? 백만가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시죠? 백만가 프로젝트가 이게 될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백만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분을 만나고 제품을 좋아하는 태국분을 만나면서 글로벌 사업까지 꿈꾸며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터미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파트너분이 저희 이번에 10월 태국 석세스에 참여하시면서 시스템에 합류하셨고 태국 백만갑을 통해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나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의 성공, 누군가한테는 꿈이 되고 기회가 되는 도구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파트너들과 전 세계를 누비며 글로벌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여행이 일이고 일이 여행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공자분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팀은 하나의 심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하나가 돼서 성공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메디쿡처럼 처음엔 애터빈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대로 알고부터는 속도를 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빨리 알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애터미는 오늘과 내일 일이 별반 다르지 않지만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파트너의 성공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집단의 성공을 이루시는 명품 선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